이거 포알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1300-1400만 할걸요? 이거 예전에 몰랐는데 스즈키에서도 요런 브랜드라 이거 요런 바이크를 만들었었더라고요. 80년도에 그죠. GV 시리즈가 이거 보면 또 스즈키하고 효성하고의 관계가 참 그렇다 하는 게 코드네임도 어떻게 같은 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600RR은 일본에서는 여전히 생산 판매 중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중지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자체 문제. 이제 가격도 뭐 솔직히 1000RR 아 지금 600RR하고 1000RR하고는 가격 차이가 꽤 나겠다. 트리플 R하고 600RR하고는 가격 차이 나니까 들여올 법하긴 한데 600 클래스가 지금 그러니까 각 브랜드 추세가 미들급 클래스를 기존에 있던 4기통 미들급 클래스를 환경 규제 부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슬슬 이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건 뭐 조용히 최대한 질질 끌만침 질질 끌다가 이제 뭐 단종 시킬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언제 거고 그나마 신형 600RR입니다. 이미 이제 닌자 400 가지고 재미 보고 있는데 이거 포알은 저거 뭐냐 4기통입니까 혹시 포알? 닌자 25R처럼 포알도 4기통으로 나옵니까 혹시? 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이거 포알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1300-1400만 할걸요? 쿼터급을 1300-1400 준다고 하면은 이전에 그 뭐냐 그 250RR도 가격이 800인가 900돈에다가 이제 남바도 못 달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레플리카 살 것 같으면 리터급 가야 됩니다. 재현철님 LI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왕이면 다홍치마잖아요. 이게 돈 조금 더 얹어서 아니 근데 진짜 미들 클래스가 애매한 게 리터급에 비해 가지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지가 소비자들은 아씨 기왕 돈 쓰는 거 돈 한 한 300돈 더 얹어 가지고 리터를 사버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미들급이나 리터급이나 차이가 조금 나긴 나는데 그렇게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쿼터급에서 리터급하고는 차이 많이 나고 쿼터급하고 미들급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2기통 쿼터랑 4기통 미들하고는 출력 차이가 이렇게 나요. 배기량으로 봤을 땐 큰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출력에서는 거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모닝에서 그랜저로 올라간 느낌이에요. CC가 높으면 핸들이 무거워진다라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배기량이 높다고 무조건 핸들이 무겁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 핸들이 무거워지는 건 오토바이 중량 플러스 앞에 타이어랑 관계가 있는데 배기량이 높아지면 앞에 타이어 폭이 넓어져요. 배기량 큰 바이크들. 쿼터급 바이크는 프론트 타이어 110, 뒤에 150이나 160 그 타이어를 많이 꼽는데 미들부터는 프론트 120에 리어 180, 리터급은 프론트 120에 리어 190이나 2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이어 폭이 100이냐 110이냐 120이냐에 따라서 이게 핸들이 좀 많이 뻑뻑하고 무겁고 차이도 많이 나고 리터급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핸들 댐퍼가 장착이 된다 하면은 핸들 돌릴 때 핸들이 뻑뻑합니다. 묵직묵직해요. 일부러 묵직한 겁니다. 자동차도 보면은 SM5를 고속도로에서 몰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에서 적당히 핸들이 무거워져야지 이제 고속 안정성이 있는데 고속에서도 핸들이 깃털처럼 가벼우면은 저속 주행할 때야 핸들 타각을 많이 주면서 돌리면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주차할 때나 정말 편리한데 고속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살짝만 틀어도 차가 휘청휘청거려요. 오토바이도 고속에서 아주 미세하게 핸들 살짝만 그렇게 해도 휘청휘청거린단 말이에요. 불안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이 무겁습니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무거워져야 안전합니다. 근데 꼭 배기량이 크다고 해서 앞에 타이어가 굵은 거는 또 아닌 게 뭐 어드벤처 바이크나 속도를 내는 이제 성능이 높은 고성능 레플리카 바이크가 아니고서는 프론트 타이어가 보통은 이제 배기량이 높더라도 뭐 한 100이나 110 사이즈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R600 좋죠. 근데 R600 시절부터 R600이 우리나라에 팔고 있었던 시절부터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 돈 보태가지고 R750 가는데 그 돈 보태가 R750이 아니고 그 돈 보태가 R1000 살 수 있었거든요. R600에서 돈 1,200 얹으면 R750이고 R750에서 돈 1,200 얹으면 R1000인데 그냥 한 방에 돈 한 400, 500돈 얹어가지고 R1000 값어치 누가 사겠노 이런 거 많았어요.
사고 싶은 거 고르세요. 예, 사고 싶은 거. 근데 뭐 가와사키 바이크보다는 그나마 야마하 쪽이 그나마 아 뭐 부속 가격이 저렴하다. 야마하 쪽이 가와사키보다는 야마하가 부속이 저렴한 편이다.